자, 출발합니다. 양팔벌레 스키에 가서. 아, 누구한테 인사한 거야? 어? 우리 직원? 아, 저 누군데요? 모르는 사람이? 저 뒷집에서 봤다고? 뭐야. 뭐야. 웃기는 케찹한 머스타드로 이거. 그리고 오늘 컨셉이야, 케찹 머스타드? 아저씨 핫도그 가고 해서 케찹하고 머스타드 제일 좋아. 자, 즐거운 시간 되어서 출발. 아유, 추운데 저 배가 다 나와가지고 저 아가씨 웃자고 그냥 암만 섹시한 것도 좋아하는 거 같지 그냥. 보고 있는 내가 더 탈락하는 거 같지. 저 밑에 우리 직원 동영상 찍으시는 아가씨들, 저희 랜드에서는 사진 촬영이, 동영상 촬영이 절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. 찍으세요. 찍으세요. 많이 찍으세요. 쫄았어, 지금 저 아가씨들. 아, 그리고 왜 놀이공사라서 이렇게 신기한 거 있으면 찍어야죠. 예. 대신 좀 한번 타고 와요. 예? 하얀 바지를 내가 블랙진으로 만들어줄게. 그렇지, 역시 또 바닥은 또 하얀 바지로 닦아야 제맛이지. 이리와 하얀 바지. 아, 얘들아 좀 정정당당하게 뒤에 잡고 타면 안 돼? 니들이 진짜 모르는 게 있는데, 이 운전하는 DJ 아저씨들 베스트 원으로 싫어하는 게 한 손만 잡고 타는 애들이야. 진짜 튀기기 싫어, 너네 다칠까봐. 그래, 그렇게 정정당당히 잡고 있어야 아저씨가 이렇게 마음부터 빡빡 튀기지, 어? 그래야 너의 그 고운 머릿결을 보여줄 거 아냐. 아우, 나 진짜 커플들 싫어. 이리 와. 커플들은 말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써줘. 어? 커플 없는 세상에서 살 거야. 남자친구 저렇게 다리가 길면 뭐해. 여자친구를 안 잡아주는데. 여자친구 삐져서 등 돌아. 오, 야! 어, 나쁜 놈아. 올라오기 전에 사랑한다 그래 놓고서. 야, 왜 점점 글루 밀고 가? 당신들이 글루 가면 그 옆에 생머리 여학생들 두 명이 얼마나 짜증나겠냐. 어휴, 야, 갑자기 여자친구가 적극적이야? 자기야, 나 잠깐만 안겨도 돼? 이 사람들이 짜증나게 또 갑자기 합체를 해. 이번엔 우리 케찹하고 머스타드. 야, 머스타드 따라갔다. 일로 와. 야, 희찬아 잡아라. 너 정신 좀 차려야 돼. 일로 와. 새해 선물이야. 빨리 그 아저씨 손 잡아 빨리. 자, 일어나. 자, 일어나. 일어나. 잡아주고 땡겨주고 돌려주고. 아니야, 하나 더 남았어. 일로 와. 야, 야, 머스타드. 야, 희찬아 손님을 왜 등치고 던져. 일로와, 일로와. 다시 처음부터, 다시 처음부터 잡아주고 땡겨주고 돌려주고. 아, 좀 일어나봐. 하나 더 남았다고. 일어나봐. 자, 깔끔하게 겨드랑이 냄새. 그래, 그거 맞고 정신 차리라고. 야, 기절했어. 너 둘은 몇 살이야? 27? 케찹 27이야? 머스타드는? 16? 아, 둘이 자매구나? 아, 어쩐지 마스크 쓰니까 똑같이 생겼네. 어, 언니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? 언니가 아니라 진짜 엄마 같겠다, 그지? 어, 우리 케찹하고 머스타드는 좀 오른쪽으로 가봐요. 잠깐만. 어, 됐어, 됐어. 어, 가운데 있는 오빠 멋있는 거 보여줄 거니까 머스타드 뒤에 꼭 잡아야 돼, 알았지? 너 그 의자에 다리 올리면 안 돼. 그러면 이 아저씨 너 다리 밟고 저 붙인다. 거짓말 같지, 진짜야. 자, 멋지게 한번 보여줍니다. 저희 마이랜드 비주얼 담당 이름 이희창. 나이 너 이제 28이냐? 29? 너 29이야? 너 이거 한 10대부터 시작했지? 야, 너 진짜 늙었다. 너 미안한데 우리 안경 쓴 오라버니 뒤에 잡으셔야 돼요. 너 양손 다 잡으셔야 돼요. 자, 멋지게 네가 보여줍니다. 나라라 미스터 희창. 자, 뜁니다. 멋진 남자 미스터 희창. 준비! 원, 투, 제대로!
박수 한번 쳐주세요. 멋있다. 야, 키 크지, 몸 좋지, 옷잘 입지, 성격 좋지, 매너 있지, 센스 있지, 돈 많지, 집 있지, 차 있지, 애 둘 있지, 마누라 도망갔지. 여자 잘 때리지. 야, 그 오빠 여자 잘 때려. 마누라가 맞아서 도망간 거야. 너 좀 때리지 마, 와이프 좀. 이번에 우리 섹시한 배꼽티 옆에 치마랑 둘이 타신 거예요? 진짜 계속 치마 입고 타면 정말 감사합니다. 네? 아, 치마 입고 타지 마요. 아가씨들 때문에 저 밑에 구경하는 아저씨들이 집에 안 가요. 여기 두 아가씨 몇 살이에요? 24살? 아니, 나이도 좋아, 얼굴도 이뻐, 몸매도 착해. 아니, 도대체 뭐가 못나가지고 여자끼리 놀이동산에 오는 건데. 남자친구 있어요? 우리 배꼽티 아가씨. 어, 왜 눈치를 봐? 있는지 물어보는데. 어? 그냥 가라고? 일로 와. 가기 싫어. 이 아가씨가 보자보자 하니까 보자기입니다. 이게, 우리 애기. 야, 깜짝이야. 너 큰일 날 뻔했죠. 지금 배에서 보름달 떴었죠. 아저씨 놀랬죠. 놀래라. 조심해야 돼. 옆에 아버님이세요? 아빠예요? 어. 우리 딸 몇 살이야? 손가락으로. 13살? 이제 14살 중학생 되는 거야? 아, 귀여워, 너. 아저씨가, 아버지. 아니, 다리 말고 손으로 잡아줘요. 사랑하는 딸인데, 아빠는 딸 바보잖아요. 아니, 자꾸 호미덤만 하지 마시고. 아니, 그냥 아빠가 그냥 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냥 딸내미를 그냥 맛집만 데리고 다니신가 봐, 그냥. 아, 예, 하얀 바지 요거 한 번 딱 드리고 싶은데. 얍삽하게 뒤돌아서 또 말뚝밖에 하는 거 맞나? 내려와, 우리 생머리 두 명. 쓸데없이 머릿결만 좋아가지고 말이야. 하여튼 전생에서 샴푸는 대한민국이 제일 잘 만들어 봐. 머릿결은 다 전지였는데 얼굴이 다 전인 것이야. 몇 살이냐, 너네는? 16개 중3이야? 진흥로는 19. 엄마 말, 엄마 아빠 말 잘 들어. 괜히 또 사춘기라고 뭐만 얘기하면 다 들지 말고 알았지? 이제 중2병도 지났잖아. 한번 더 뜰까? 그래. 너는 뭐하냐? 너는 점프대에 알바비 맞지? 얘는 따로 알바비가 없어요. 점프 한번 뛸 때마다 10,000원이에요. 오늘 깔끔하게 딱 30번만 뛰고 가자. 자, 마지막 마무리 점프 한 번 더 뜁니다. 멋진 남자 희창. 자, 뜁니다. 미스터 희창 준비. 원, 투, 희창. 아, 근데 너 지금 머스타드 덮치려고 그랬지? 야, 걔는 애기야. 케찹이 27이라고. 근데 케찹 진짜 27살이야? 근데 진짜 되게 애기 같네. 남자친구는? 있다고? 어디서 또 개그를 장난해? 일로와, 케찹. 일로와. 일로와, 케찹이랑 머스타드랑 섞어, 그렇지? 섞어. 졸리면 집에 가. 빨리. 어, 진짜 뒤에서 봐도 애기 같고, 앞에서 봐도 애기 같고, 어딜 봐서 27이야. 저 중학교 3학년 애들보다 더 어려 보이던데. 아유, 집 아가씨 섹시하게 다리 꼬고 잘 타네. 짜증나게. 에? 짜증나게 섹시하게. 아버지, 아니 애를 갖다 무슨 범인 건거 아세요? 아버지, 내 가족 뺏겨줘요. 아우, 야, 옆에 아저씨 모르는 안경 쓴 아저씨가 잡았다. 야, 우리 딸 좋겠다. 아빠가 두 명이야. 자, 여기까지만 할게요. 수고들 하셨고요. 내리실 때 마찬가지로 문 열리면 천천히 반대쪽입니다. 즐거운 주말 되세요. 하실 분도 올라오세요.